결혼을 안 했어. 임자 없는 남자. 저랑 진짜 친한 엄정아 씨가 있어요. 노래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 엄정아 씨가 이 사람이랑 영화를 찍었거든요.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. 이 남자랑 결혼하면 자기는 너무 착하게 살 것 같아. 너무 착하게 주변을 착하게 만드는 사람. 정말 선비 같은 배우. 그리고 이제는 겨울을 맞이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는 이 사람을 보일러 같은 배우다라고 난 설명하고 싶어요. 보일러를 장난했네. 예, 오늘 식사하셨어요. 정말 보일러 한 대 들여놨습니다. 보일러 같은 남자, 보일러 같은 연기를 하는 배우 소개합니다. 박용호! 박영호다! 자중남 잡아야지. 안녕하세요. 인사 드리자마자 그냥 첫인사를. 반갑습니다. 좀 더 안아주세요. 추워가지고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여 뒤도 좀 대표주세요. 뒤, 아, 예, 예, 예. 아, 예, 예, 예. 임주 선생님. 네, 아, 예. 존경합니다. 아, 이거 별명. 눈이 배우 같아. 아, 눈이. 제가 별명 저드렸잖아요. 임주 선생 별명. 니틀 나오나? 니들 나온다. 아니 그냥 박영호 씨는 제가 듣기로는 큰 형님이 아 예 저 형제인데 형님 지금 호주에서 요리사 요리사를 하세요. 그 특급 호텔에서 아니요 누가 그런 그딴 아, 얘기를 그럼 민박집에서 그냥 테이크아웃점에서 아 테이크아웃 예, 아, 그럼 집안에 요리에 관심이 있겠네요. 글쎄 저는 전혀 없다가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. 아유, 쌓이죠. 방법을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. 이게. 맛있는 거 먹으면 그날 힘이 되잖아요. 기분 예, 너무 정말. 좋고 맛없는 거 먹으면 그날 기분 되게 나쁘고 그렇더라고요. 예. 정말. 선생님.